제주의 겨울 별미인 방어. 올해는 워낙 값이 오르다 보니 못 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, 최대 어장인 마라도에서는 방어잡이가 사실상 끝났다고 합니다. 김찬연 기자입니다. 방어잡이배 수십 척이 조업을 포기한 채 항구 안에 묶여 있습니다.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지던 방어잡이. 올해는 1월 초순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. 이 배들이 한번 나가면은 몇 명이 가느냐? 한 배에 이제 대략 한 10명, 15명 정도 가는데 거기서 고기가 고작 한두 마리 올라와요. 이 경비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. 이맘때쯤이면 잡아온 방어로 가득 차야 할 가두리 양식장. 방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잡아온 방어를 보관하는 가두리 양식장도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올겨울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는 2,400여 마리. 지난 겨울에 잡힌 1만 7천마리의 15% 수준입니다. 대방어 한 마리 가격이 13만 원으로 두배 넘게 뛰었지만 어민 소득은 반토막 났습니다. 방어가 안 잡히다 보니까 선주님들이 이제 조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, 또 대신 선원들도 이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이직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. 지난해부터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수온이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제주의 대표 어종인 방어와 옥돔이 동해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.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가 한반도 해역의 물고기 지도마저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해 어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.